독일과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들을 넘어 싱가포르, 홍콩, 호주, 캐나다까지 벌써 12일 만에 20여 개국으로 번졌습니다. 일본에서도 27일 기준 코로나 변이 확진자가 8명이 나오면서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변종 코로나 환자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더욱 충격을 받는 이유는 이미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가 확산한 후 차단막을 강화했는데 그 이후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27일 도쿄대에 사는 30대 남성과 그의 가족 20대 여성이 공항 검역소가 아닌 시중 의료기관을 통해 영국 변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이유는 30대 남성이 항공기 조종사로 공항 검역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일본의 이 남성이 지난 16일 영국에서 귀국하여 코로나 검사 없이 시내로 들어왔고 열흘 동안 가족을 비롯해 지역사회를 감염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앞으로 국내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8일 국내에서도 영국발 입국자 3명에게서 첫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관리 중이었기 때문에 지역사회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영국발 항공편을 중단하고 영국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도 격리 면제소 발급을 중단하고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808명이 나왔습니다. 연일 1,000명 안팎을 육박하다가 지난 22일 867명 이후 엿새 만에 800명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만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성탄절과 주말 등 연휴에 따른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27일 국내 코로나가 3차 대유행이 뚜렷하지만 2.5단계에서 3단계로 가지 않고 2.5단계를 6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3일에서 19일 1.27명에서 20일에서 26일 1.07명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코로나 감염력 지표로 1.07명은 확진자 1명이 1.07명에게 추가로 전파한다는 뜻입니다. 이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져야 유행이 줄어드는데 0.2명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아내고 있고 병상도 계속 확충해 안정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단기간에 잡겠다는 적극적인 진단검사와 더불어 무려 익명검사가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마련한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전날 무려 익명검사 24,253건이 이뤄졌고 직장인 검사를 통해 확인된 신규 확진자는 88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14일부터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확인된 누적 확진자 수는 1,340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때 병상 부족으로 의료 붕괴가 올 수 있다는 우려를 극복하고 현재 병상도 의료체계 역량이 유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생활치료센터는 6,200여 병상, 전담병원은 1,500여 병상, 중환자 병상은 164개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방역당국은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3차 대응 유행 속에서 한국은 국민들과 방역당국이 힘을 합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내에서는 코로나 확산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26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877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고 지난 27일에도 일요일 기준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22만 명이 넘으며 한국 확진자 수의 거의 4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일본 정부는 고투 트래블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외국인 신규 입국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한때 큰 기대를 모으며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부실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지지율이 전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42%로 추락했습니다. 이를 두고 무라카미 하루키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자국 정치인들이 보여준 행태는 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루키는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냐며 아베노 마스크를 배포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고투 트래블 사업을 지금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인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정치인들이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발뺌만 하다 보니 정치에 대한 불신이 더욱 확산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본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으면서 의료 붕괴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미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것은 간호사의 대거 이탈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일본 간호협회는 코로나 환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20%의 간호사가 이직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이직한 이유는 노동 환경이 악화되고 3차 감염을 우려한 주변의 차별적인 시선이라고 했습니다. 한 일본 간호사는 자신이 떠나는 충격적인 이유를 폭로했습니다.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병원에서도 의료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이없는 기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병원에서 마스크를 3일에 한 번씩 교환하고 간호사가 방역복은커녕 페이스 쉴드를 쓰고 부직포 가운을 입고 갔다고 했습니다. 옆 병동 간호사가 코로나에 걸려도 진단검사 한번 하고 결과가 2, 3일 후에 나올 때까지 근무를 시켜서 집단 감염되는 경우가 속출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입원 환자 중에 열이 나면 바로 진단검사를 안 하고 감기만 검사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마스크를 쓰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상대가 코로나 양성이 나와도 15분 이상 이야기 안 하면 농후 접촉으로 검사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홋카이도 병원에서 200명이 집단 감염되고 다른 대형 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집단 감염이 더 안 나와서 신기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간호사를 관두고 싶어도 3개월 전에 말이 안 하는 룰이 있어서 12월에 유급 휴가를 쓰고 보너스를 받아 1월 말에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후쿠이도시코 간호협회장은 연말에 그만두고 싶다는 간호사들이 적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이직자가 급증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우려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같은 위기 속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되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에서 승인이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최고 경영자는 자사 백신이 영국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적이라고 자신했는데 여기에 최근 백신의 성공 공식을 알아냈다고 말하며 심각한 중증까지 100%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백신을 내년 2월 의료진과 고령자에게 접종을 시작하여 집단 면역 형성 시점은 외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빠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티론 항체 치료제도 변이에 작용한다는 결과가 나와서 희망찬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트리온은 내일 코로나 항체 치료제 허가를 신청하고 내달 시판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트리온 치료제는 감염된 환자에 바이러스를 중화하는 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 항체의 반감기인 2, 3주 정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막아내 치료제와 동시에 백신의 역할까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성탄절과 연말의 추위에도 스스로 인명검사를 받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방역당국과 의료진 그리고 국민들이 단결된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이번 성탄절 박예병원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얼마 전 박예병원이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전병상을 내놓자 전국에서 의료진들이 달려왔습니다. 광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신경외과 전문의 곽형준 씨는 이번 성탄절 아침을 박예병원에서 뜬 눈으로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날 오후 11시경부터 약 8시간 동안 코로나 위중증 환자를 진료했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파견 의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근무 중인 병원에 한 달간 무급휴직을 내고 왔는데 벌써부터 휴직기간 연장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떠날 때 아내와 아이들은 말리지 않았는데 노모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에 그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안 가면 평생 북유럽 강국 노르웨이의 육군 전차 사업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노르웨이 육군은 84문의 전차를 수입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총 사업 규모는 100억 크론에 우리 돈 약 1조 2500억 원 규모입니다. 현재 한국 방산기업인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가 유력한 후보 중 하나입니다. 경쟁자는 독일 방산업체 레오파드의 2A7 전차입니다. 일정은 빠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르웨이 육군이 운영 중인 2A4NO 전차의 예상 가동 수명은 올해 말까지이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관련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전차를 선택하더라도 품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는다. 다만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한다. 현대로템의 K2 흑표는 한국 육군의 100대가 실전 배치돼 운용 중인 주력 전차입니다. 2007년 개발이 끝난 K2 흑표 전차에는 승무원 3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길이 10.8m, 높이 2.4m, 폭 3.6m, 중량 55톤입니다. 이 전차는 120mm 55 구경장 활강포가 탑재되어 있고 자동 장전 장치도 탑재돼 사람이 직접 장전하지 않고 기계적 장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차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후속탄을 빠르게 장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킬 능동 방어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감지해 연막탄 발사, 장애물 회피 기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K2 흑표 전차와 경쟁하는 레오파드의 2A7 전차는 어떨까요? 2A7 전차는 독일의 차세대 주력 전차로 불립니다. 전통적으로 독일은 전차의 강국이기도 하죠.
이 전차는 한국의 흑표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1977년 개발이 끝났고 승무원 4명이 탈 수 있습니다. 길이 8.21m, 높이 3.75m, 폭 3.7m, 중량 67톤입니다. 굉장히 무겁네요. 주무장으로는 K2 흑표와 동일한 120mm 55 구경장 활강포가 탑재돼 동일한 포격 능력을 갖췄습니다. 다만 레오파드 2A7 전차는 탄약 장전이 수동이라 전차가 흔들리는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는 한국에게 더 신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한국의 K9 자주포 24문을 수입한 바 있습니다. 당시 2,400억 원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졌죠.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독일 전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2A7은 오래되었고 수동 방식이라 단점이 명확합니다. 무거운 중량과 더불어 금액적으로도 비쌉니다. 현대 로템의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럽 3대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폴란드 전차 사업 수주도 본격화했습니다. 현재 로템은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제28회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현대 로템은 폴란드의 차세대 주력 전차 사업 발주를 앞두고 K2 전차의 제품 경쟁력과 사업 수행 능력을 알리기 위해서 행사에 참가한 것입니다. 말하면 올해 연말 공고가 예상되는 폴란드 차세대 전차 사업은 총 800여 대 규모로 사업비는 10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현대 로템은 국내에 전략화된 K2 흑표 전차를 개조해 폴란드 맞춤형 모델 K2PL을 개발했습니다. K2PL은 폴란드 정부 요청에 따라 설계된 맞춤형 모델입니다. 따라서 폴란드와의 물밑 작업이 있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폴란드 수주에서도 독일 전차와 맞붙게 됩니다. 한국 기업을 응원합니다. 자, 그런데 현재 한국의 방산 수출량은 세계 몇위권 어느 정도일까요? 우선 세계 무기시장의 큰 손은 단연 미국과 러시아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방위산업체 순위에서 1위부터 4위까지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위는 록히드 마틴, 2위는 보잉입니다.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는 러시아입니다. 한국 역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무기 수출 순위는 세계 6위였습니다. 지난해 순위는 어떨까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무기 수출은 2019년 세계 순위 8위를 기록했습니다. 두 단계 하락하기는 했지만 10위권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의 전세계 무기 수출 20개국 자료에 따라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1위는 미국, 2위 러시아, 3위 프랑스, 4위 중국, 5위 독일, 6위 스페인, 7위 영국, 8위 한국, 9위 이탈리아, 10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중국이 자료 부족으로 4위로 쳐져 있지만 사실은 2위에서 3위권을 형성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국은 2015년에 20위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에 처음 10위로 진입했고 2017년 11위, 2018년에는 6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상당한 성장세입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주포, T-50 고등훈련기, FA-50 군용기와 로켓탄, 총기류와 탄약, 군용차량, 잠수함, 호위함, 함대함 미사일 등입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방위산업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 최고의 통신 및 IT 기술과 더불어 조선업과 철강산업에서도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방산 전문 매체 제인스의 메인 뉴스에 한국 기업 하나그룹이 등장했습니다. 제인스는 하나그룹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룹 산하 4개 방위산업 계열사가 전년 대비 10% 증가한 41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이루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방산 분야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라고 강조했죠. 뉴스에서 한화는 2030년까지의 목표를 이야기했습니다. 방산 부문의 총 매출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려 세계 10대 방위산업체가 되겠다고 말이죠. 과감한 행보를 예고한 셈입니다. 글로벌 전문가들 역시 과장이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전문가들이 한화를 주목하는 이유는 한화가 기존의 한국 방위산업을 근간부터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군대에 철저한 종속형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이 무기체계 소유를 좌지우지하고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형식이 되었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변화에 둔감한 공무원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에서 치명적입니다. 세계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니까요. 게다가 정부를 상대로 하다 보니 이윤을 남기지도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감한 수출을 통해서 내수용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방위산업에는 아킬레스건도 있습니다. 수출도 많지만 수입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미국으로부터 7조 원이 넘는 무기를 구매하는 등 세계에서 네 번째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한 국가입니다.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어서 2위는 호주, 3위는 아랍에미리트였죠.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한국은 이 기간 미국으로부터 스텔스 전투기 F-35A, 공중조기경보통제기 PCI 등을 구매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 미국이 무기를 구매한 국가 순위에 한국은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부득불 방위비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산 무기 구매를 통해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많은 예산을 들여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등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